의학 계열이나 의료 계열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. 의대, 치대, 뭐 수의대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해보다가 어릴 때부터 집에 개나 이제 고양이들 많이 길렀거든요. 제 적성이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가기가 어렵더라고요. 재수하고 그리고 뭐 원서 쓰고 하다 보니까 중2 때부터 계속 수의대 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. 아픈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되게 유의미해 보여서 수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.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을 치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수의대생이라서 직접 치료하면 내 법에 걸려요. 아프지 마라고 그냥 쓰다듬는 정도? 네,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.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. 그 수업을 듣고 나면 강아지 조금 막 기침 조금 하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 그런 거 있으니까 아, 심각한 거 아니야? 뭐 이거 혈액검사 죽을 병 걸리는 거 아니야?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저희도 수의대생이지만 아직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거 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? 이 대답을 결국 듣게 되실 거예요.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동물이 필요한 실습이 있는데 말 관련 수업이 있거든요. 제주대학교랑 말이 같이 수업을 듣죠. 같은 교실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어떤 합의가 돼 있어야겠지만 이제 그 교수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자기 이제 자습하거나 할 때는 학교에 데려와서 다들 좋아하죠. 예뻐하고 같이 놀아주고 간식도 하나 주고 은기가 이제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안고서 수업을 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. 배우는 과정 중에서 마음 아파할 내용들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크게는 맞아요. 없는 것 같아요. 아픈 동물을 좀 많이 보는 동물의 죽음과 훨씬 더 가까운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. 누워있고 되게 안쓰러운 그런 장면들 사진으로 이렇게 사례들 보면은 차마 보지 못할 장면들까지 볼 수도 있는데 동물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막 동물이 힘든 모습을 보기도 힘든 사람이면은 그런 장면들에서 마음이 되게 아파지겠죠. 그런 동물의 죽음들에 무뎌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동물들은 스스로 치료가 안 되니까 사람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오히려 좀 더 동기부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있어요. 있어요.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고양이를 접해보니까 나 막 기침하는 동기 형인데 막 고양이 막 너무 좋아해요. 고양이 막 쓰다듬는데 갑자기 형이 막 우는 거예요. 그래서 눈 막 퉁퉁 부어가지고 빨개져가지고 근데 그 형은 나중에 돼지한다 그랬어.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이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요 고양이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 같은 거에 원래 알러지가 있는 거라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는 고양이 알러지를 무조건 타고난다고 하거든요. 보통 이제 마스크를 끼거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이제 약들을 드시면서 견디시거나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거죠. 이제 수의사들도 되게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방사선과를 해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걸로 이제 결과를 판독하는 그런 방사선 전문 수의사를 한다면 접촉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진로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동물농장이랑 동물농장 말고 동물의 왕국 막 동물 나오는 거 되게 다 좋아했어요. 이제 학교 대학교 들어오면서 바쁘고 이러니까 이렇게 잘 못 챙겨보는 건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 영상 같은 걸 이제 보여주시거나 보호자들 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기 때문에 와 이 부분은 이렇구나 이렇게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귀여운 막 특이한 개들 많이 나오니까 저거 보면서 큰 개 한 마리 더 키우면 안 되냐고 막 엄마한테 저러고 그랬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병원 하는 수의사를 떠올리는데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. 제약회사 같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식품 검사 고기나 우유 그런 것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동물로부터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 어디든지 수의사는 다 있죠. 검역본부의 뭐 검역관 이수의사인 것도 아셨어요? 큰 임무 중에 하나가 공중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공항이라든가 어떤 음식물을 수출입한다든가 아니면 동물을 수출입하는 과정 공중방역, 검역이라는 분야가 훨씬 더 넓고 그게 사람, 동물 모두 원헬스라는 개념으로 모두를 아우르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. 동물원에도 수의사 그거 옛날에 극한직업에 나온 것 같은데 국가 연구기관이나 공무원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진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은 오면은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검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찾아나가는 과정들이잖아요. 이 친구가 어디가 실제로 아파서 그런 건지
그거를 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점점 조금씩 좁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검사가 일정 정도 이상 동반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진료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사 보험이 있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의료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의료 수가가 다 책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변동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.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기들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씩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.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의대 가면 많이 힘든가요?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오는 게 저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수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전문 직종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간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짧진 않거든요. 시간표 보면은 가운데 그 점심시간 한 줄밖에 비는 줄이 없고 그것도 안 비어있는 날도 그치. 어디까지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가벼이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 부분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. 근데 정말 꿈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 다 잘 견뎌내실 거라 믿습니다. 혹시 수의대를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저 없이 좀 더 정진하셔서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아랍에서 수의사라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. 왕자들이 키우는 치타 이런 거 있잖아. 아, 치타. 치타 막 독수리 이런 거를 치료해주면 안전한 거지.